안녕하십니까. 보훈펀드 학위 이병준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박사학위를 받던 졸업식장에서였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제가 박사모를 벗어서 부모님께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박사모의 주인공은 어머니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다 허뭇해 하시면서 또 어머니께서 막 우시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미안해서 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키도 주셨고, 좋은 인상도 주셨고, 또 말귀를 잘 알아듣는 총기도 주셨고,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머리도 주셨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언변도 주셨고, 좋은 목소리도 주셨잖아요. 근데 게다가 어머니로부터 음악적인 재능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손재주까지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받았으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자, 비록, 가난한 시골 살림에 박사까지 뒷바라지 못해 주셨겠지만, 사실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좀 고마운 일이었지요. 자, 박사학위란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자식들은요,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충분히 주었으니까 제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해준 걸 망각하는 동물인데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죠. 자, 그때 그 목록을 보면 가끔씩 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싶었는데 사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죠. 물론 겉으로야 공감을 하지만 솔직히 그때 한대콱 집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자, 그 부모의 헌신, 내가 지금 있기까지 부모의 엄청난 헌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면서 여자란 정말 위대하다. 어머니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임신 과정에서 임신하려고 애쓰는 일들, 심한 입덧으로 밥을 먹지 못해서 반쪽이 되는 일들, 또 기력이 없어지고 힘들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라면 또 억지로라도 뭔가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일들, 몸살 감기에 고생을 무지하게 하면서도 아기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약도 먹지 않고 버티던 일들, 또그 외에 출산의 고통 아주 많지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도 이제 밤낮이 바뀌고 고생하고 기저귀 갈고 먹이고 재우고 보통 일들이 아니죠. 일일이 손이 가야 되고 항상 또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일들입니다. 또 밤낮이 뒤바뀐 일도 수없이 많고요. 또 뜬눈으로 밤을 새운 일도 꽤 많지요. 어떤 집은 내려놓기만 하면 우는 애기 때문에 밤새도록 애기를 업고 재웠다는 얘기도 꽤 있습니다. 새벽잠을 설치는 건 기본이 되겠지요. 자, 또 보면 참늘 살림에 대해서 아끼고 절약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요. 자, 저희 집은요, 막내가 어릴 때 장난치다가 바둑알 작은 게 콧구멍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서 그 새벽에 병원으로 뛰었던 모습을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또뭐 콧구멍에 이제 구슬이 들어가서 기도가 막힐까 하늘이 노을이 지던 일도 있고 뜨거운 국물 엎질러 가지고 화상을 입었던 일도 있고 또 기분 저토해낸 일 많죠. 옷 버린 일도 많고요. 또 먹다 남은 음식들 대신 먹어주었던 일도 있고 그래서 또 아기 젖 나오게 한다고 또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음식도 억지로 먹었던 일도 있고. 그 이후로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마 그 사이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수고들을 자식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려고 아마 대접해보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큰 아이들이 나한테 불평을 해오거들랑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정도로만 말해 주시고요. 잊어도 좋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불평을 해온다면 또 불평을 해올 정도의 식견을 가졌고 불평을 해올 정도의 인지력을 가졌다면 부모는 충분히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줬고요. 그 아이 충분히 잘큰 겁니다. 그 정도 아이면 혼자 세상에 떨어져도 얼마든지 느끈하게 살아남습니다.
또내 자녀의 사지백채가 멀쩡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최상의 선물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흔히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자식에게 상처 준 거, 못해 준걸 미안해하지만 여러분 심리학도 어설프게 알면 심려하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용감하기로 할 건데 어중간하게 알면 문제가 될수 있죠. 자,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사람에 대한 분명한 철학, 부모로서의 어떤 자신감, 또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그 무엇들, 또 충분히 잘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방감을 갖는 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혹여 자식들이 불평을 해오고들랑 꾸짖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모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